사람이 그래.
앵콜곡이었던 끌림은 마치 가사가 진짜 너무 이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네. 刚刚的 Uncle曲的《吸引》这首歌呢，我觉得这是歌词非常唯美的一首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 맞지? 只要有幸的话，总有一天会相遇，对吧？맞죠。뭐이 노래에 대해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활동할 때 텐스토리즈 활동할 때 커플링 곡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说一说这个歌曲的事情的话呢，我之前在做这个演出的时候呢，用 couple 的形式有做了活动。 제가 음악 방송에서 이 노래를 생방송으로 이렇게 부르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我在音乐节目上就是要为了唱live，然后站在舞台上的时候。 근데 제가 좀 성격이 부끄러움도 많고 낯도 많이 가려서. 因为我的个性呢比较害羞，而且也比较怕生。 그 생방송 무대가 너무 긴장되고 너무 좀 힘들었어요. 방송을 하는 게. 然后那个现场演出的这个节目呢，真的是让我觉得非常的紧张，让我非常的辛苦。 근데 이 끌림 앞에 전주가 이렇게 제 인이어에. 따다다단단다다단 하고 나오는데. 然后吸引这首歌的前奏呢，就是会这样子放播出来的时候。 뭔가 그런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딱 사라지면서. 맞아요. 我本来心情里面的这种不舒服的感觉突然间消失不见了。 아, 내 노래가 진짜 겁나 좋다 이런 생각. 然后想说，哇，我的歌曲真的是有够赞的。 아니 진짜로. 진짜로.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 이 노래 좋다고. 我们在合作的时候，我不是有跟你们讲过这首歌真的很棒吗？맞아. 그래서 혼자 약간 그런 어떤 부끄러움들이 사라지면서 이 음악에 좀 빠져서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아, 내 노래가 정말 좋구나. 然后我觉得本来很开心的这种感觉呢，就突然间就消失了。然后我就闭着眼睛，然后心想说，哇，我的歌真的好好听啊。 나르시즘은 아니고 그냥. 그때 저의 어떤 긴장감을 한순간에 없애줬던 노래라서 인상 깊습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我刚刚那个真的不是自恋的，不过呢，真的是因为那个那样子的状况下，对我来讲是一个非常深刻的印象，所以我就是觉得说这首歌真的是很不错，然后回想起来了。 그리고 두 번째 앵콜곡이었던 You는? 然后第二首 앵콜曲的 You. 뭐랄까. 怎么说呢? 제 앨범에 참 슬픈 노래들이 많은데. 我的专辑里面悲伤的歌曲是很多的。 이유는 가사가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걸 축가로 불러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可是这You这首歌呢，该怎么说呢？我觉得这首歌其实是蛮幸福的，甚至可以当做是一个祝歌来帮替人家唱，对吧？ 여러분도 결혼할 때 이 노래 한 번씩 듣고 결혼하세요. 大家结婚的时候呢，可以听一下这首歌再结婚。好啦，什么？啊，就是不知道了。你要唱给你们听吗？啊，唱给，为你帮你们唱吗？对。我总不能就是大家每一位结婚的时候，我都跑过去帮你们唱这首歌。对。我一个人。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팬분이 한국에서 한국이었나? 네. 커플로 제 공연을 보러 오셔가지고. 我之前有讲过这种话，曾经好像在韩国，我在我的演出呢，有一位就是一对couple有来。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유라는 노래를 꼭 축가로 특별히 불러주겠다 가서. 와我有说就是如果两位结婚的话呢，我到时候我会特地啊过去为两位唱这首歌，为唱祝歌给大家，给两位。 그렇게 했던 얘기가? 我就是这样子跟他们说了，然后。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不是觉得说我这样讲的会变成一个咒语吗？诅咒吗？ 놀랍게도 11월에 결혼을 하신대요. 然后很就是让人惊吓的是，他们11月就要结婚了。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일단
10월에 결혼을 하신대요. 10월에. 아, 看到大家真的是也很也替这件事情开心不过他们是啊听说是十月结婚 그때 그 약속을 지키러 아마 전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다 지켜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약속을 제가 지켜드리려고 마음을 먹어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유 들으시면서 사랑하셨으면 좋겠네요. 因为说真的我没办法遵守所有的约定不过当下的时候我讲这句话的时候是我真的欣赏说我要遵守这件事情所以我跟他们说的所以希望大家呢也可以听着我的这首You然后谈就是谈恋爱男的친구 생기면 이렇게 유 연습시키고 오빠라 有的男朋友就可以让男朋友练习唱You这首歌오빠라 혹시나 생긴다면 如果说你们有的话 여기요 오빠라 혹시라도 만약 如果万一如果你们有了男朋友的话，만약에생긴다면6월28일에뭐에대해서如果有了男朋友的话，你也跟他讲说我6月28号我的新专辑的事情。만약에여기있는사람들이한명씩만생겨도말해도오케이就你看哦，就算现在你们所有在场的所有的人，每一个人对自己的男朋友讲的话，你们可想而知人数。어찌됐든 오늘 공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셨으면 좋겠고 저도 참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总之呢今天非常感谢大家来我的演唱会然后度过一个非常愉快的时间然后希望这今天的回忆呢是为大家留下美好的回忆那我自己本身也是希望今天的演出呢我会当做我的一个美好的回忆一直记着的 네,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건강하세요大家要身体健康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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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